오빠는 2주 정도도 연습 안 했잖아. 2주 동안 한 번도 연습화 안 신었잖아. 아니 내가 머릿속에서 다 상상으로 하고 있지. 아 그게 이미지 트레이닝이 되게 중요하다. 아,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저도 이제 자신이 있으니까 그런 거지 뭐 이게 사실 뭐 항상 제가 옛날에 무대에 설 때도 그랬었고 자신 있는 딱 단계가 되면 그때부터는 마인드 컨트롤이었던 것 같거든요. 저희 리허설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. 여보, 여보, 진짜 너무 도만 떠는 게 아니고 우리가 실수만 안 하면 우리가 제일 좋아. 우리가 제일 좋아. 실수를 하면 어떠냐는 거야? 당신 보고 내가 맞춰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. 허세 부리고 큰소리 치고 그럴 땐 다 장난으로 보이는데 오늘은 남편이 딱 그렇게 중심을 잡아주니까 옆에서 너무 의지가 많이 됐어요.
아, 내가 너무 웃긴 게 내가 어저께 제가 제 와이프한테 절대로 마지막 우리가 공연하고 있을 때는 우리가 눈물을 흘거나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제가 와이프한테 얘기했고 내가 지금 이러고 있네. 울면 안 된다고 또 울면은 사연 있어 보인다고 그렇게 당부당부 해놓고 춤이 끝나는 순간 그냥 아까 막 내가 뭐 아니까 막 너무 수고했고 내가 너무 미안한 것도 생각나고 춤이 딱 끝나는 순간 뭔가 이렇게 너무 벅차더라고요. 그래갖고 한 식탁에서 밥을 먹더라도 메뉴가 다르게 먹고 완전히 다른 성향의 사람이에요. 나도 내 스타일이 아니잖아. 내가 오빠 뭐 같이 하자. 이게 내 스타일이 아닌데 어떻게 말을 해. 나. 요때 항상 바뀌거든. 지금도 봐봐. 내 살 바깥에 위에 신발 있지? 아니 못하겠다. 진짜. 탱고라는 매개체로 일단 와이프랑 몸부비는 일이 많아졌으니까 별로 큰 대화를 하지 않아도 춤을 연습하고서 추고 나면 분위기가 약간 달라지는 건 확실하게 있어요. 아, 멋있다. 진짜로. 당신이 없으면 그냥 당신이 너무 보고 싶어서 힘들 것 같아. 진짜요? 응, 그런 생각이 들었어. 여러 가지 과정들 끝에 결국은 더 와이프랑 좋은 추억을 하나를 만들게 된 좋은 결과가 된 것 같아요. 자, 이번 무대는 정말 솔직하고 거침없는 일상으로 차차차 클럽의 마스코트인 커플이죠. 누군지 아세요? 트로디! 맞아요. 그냥 좀 재밌게 즐기면서 둘이 뭐 둘만 있다는 느낌으로 하고 싶었고 네, 즐기자는 생각했던 것 같아요. 네. 불안했어요. 참. 더. 가자. 알아. 연습할 때나 리허설 할 때까지도 약간 믿음을 안 줬거든요. 그래서 그게 좀 걱정이었어요. 한 번 더 해볼까? 제니 지금 힘 빼면 안 돼. 몸이 풀리고 싶어 나는. 나는 지금 한두 번 더 한다고 해서 잘 되지 않거든? 리허설 오빠가 100번 해보자며. 네, 언제? 어제 연습 그만하고 싶다며 내일 어차피 리허설 하루 종일 하니까 안 해도 된다며. 근데 어제도 안 해놓고 오늘도 안 한다고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? 지금 여기서 한 번 더 한다고 다 공연 때 잘할 달라져. 것 같아. 안 달라져. 달라져. 우리 같은 초보는 우리가 일찍 왔으니까 할 수 있는 만큼 할 수 있어. 춤추려면 12시간 남았는데 지금 풀어놔도 돼요? 어. 오빠 하라면 해 그냥. 내가 하라면 해야 돼? 말을 되게 툭툭 뱉을 때가 있거든요. 그러면 사실 기분 나쁘잖아요. 저희가 이제 대회 전날이나 대회가 다가오지면 좀 예민해지고 그럴 때 조금 다툴까 봐 서로에게 좋게 말하기. 그게 서로 지켜야 될 것 같아요. 일단 최대한 크게, 동작만 네. 크게, 정확하게. 이렇게 바로 올리면 안 돼, 오빠. 그냥 다시. 이렇게 해서 해봐, 잡아봐. 나 왜 빼? 하고 3초, 셋, 이렇게. 이거는 뭐 문제 될 건 아니니까. 오케이. 감사합니다. 이 두 분 모시겠습니다. 할 수 있죠? 어. 둘이서 하는 거다 보니까 그렇게 긴장은 많이 안 됐던 것 같아요. 아, 이제 시작이다. 진짜 잘해야지.
굳이 몸이 내운이 그 1화 때부터 지금까지 있던 그 장면들이 이렇게 지나갔어요. 몸은 같이 있는데요. 제가 함께 한다는 생각이 별로 많이 안 들거든요. 같이 안 가지? 이것만 하고. 이대로는 내 결혼 생활이 순탄치 않겠구나. 일차원적으로 얘기하면 남편 게임 안 한 거. 진짜 많이 졸았거든요. 아예 안 해요, 거의. 모니터를 보는 눈이 이제 저를 보는 눈으로 바뀌었고, 마우스를 잡던 오빠의 손이 이제는 제 손 위에. 그런 교감하는 시간이 늘어났다는 거가 가장 큰 변화인 것 같아요. 너무 고생했고, 그래도 가끔 우리 또 좀 춤도 추고 하면서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. 고맙다. 아이고, 나 뵙기 고생했어. 와, 해냈다. 나 너무 눈물 난다, 눈물. 너무 힘들었어. 나 이제 그만 울기로 해가지고 미안. 전 즐기려고, 무대에서. 저희가 할 수 있는 한에선 최대한 열심히 했어요. 즐겨야 될 것 같아, 우리는. ¡Gracias!
enséñame ese pasito que no sé. Y enséñame ese pasito. Y enséñame ese pasito que no sé. Un besito bien suavecito, bebé. Taqui taqui, taqui taqui rumbo.정말 애정이나 배려가 깊으셔서 삼바 합을 맞추기가 정말 쉬우셨을 거라고 전 생각이 들거든요. 어떠셨나요? 숨 쉬세요. 숨 쉬세요. 질문이 뭐였어요? 나도. 네? 질문이 안 돼요. 근데 삼바가 정말 어렵더라고요. 그리고 저희가 좀 나중에 들어와서 급하게 막 하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너무 고생해 주셨어요. 감사드립니다. 감사드립니다. 자님이 정말 열심히 응원을 하더라고요. 딸 하이. 하이. 윤지민 씨 어머님도 같이 와주셨는데요. 애들아 너무 수고했고 제일 잘했어. 생각해보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제일 잘하는 거 같아. 역시 역시. 딸라야 돼 딸. 딸이야. 딸이야. 두 분께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주세요.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수고했어. 아 누가 맨날 손을 잡고 다녀 이 친구. 왜 우리 계속 맨날 손 잡고 다녔었는데. 그만. 뭐야 이 자자. 너무 고생했고 수고했고. 참 즐거웠어. 그리고 우리 나중에 같이 늙어서 이때 많이 생각하면서 즐겁게 지내자. 사랑해.